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연동의 반세!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만세!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신분과 성별, 세대를 뛰어넘는 자발적 민중운동인 3.1 만세운동. 이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면서 1945년 나라를 되찾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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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민 뮤지컬 단원을 모집한다고?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우리의 깡리포터가 도전할 공연은 바로 고헌 박상진 의사의 생을 담은 창작 뮤지컬인데요. 그럼 박상진 의사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 울산에서도 독립운동에 힘썼던 분이 계신데요. 바로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입니다. 다시 태어나기 어려운 이 세상에 다행히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저 세상에 가려니 청상이 조롱하고 녹수가 비웃는구나.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는 이곳은 박상진 의사가 태어나고 또 성장한 집인데요. 1910년대에 국내에서 활동하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시고 무력항쟁으로서 나라를 되찾아야겠다고 하시는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박상진 의사는 만주에서 군대를 만들고 또 학교를 설립해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그는 오직 조국의 독립만을 위해 달려온 위대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울산 문화예술회관. 이미 배우들은 연습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이 뮤지컬은 아주 특별한 점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대한독립 만세운동 3.1절 100주년이죠.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이 뜻깊은 역사적 의미를 우리 백인의 시민 뮤지컬단이 울산 출신의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이야기와 울산의 언양, 남창, 백령의 3대 그 독립 만세운동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공연입니다. 바로 100명의 울산 시민들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는 사실. 주부예요. 노래와 웃음 레크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보이 춤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20살 대학생부터 70이 넘는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시민들이 이 뮤지컬에 참여했습니다. 니한테 말은 큰일 안 돼. 3월 25일 이문정 씨 집에 모이가 이규인, 이경영, 최혜선, 최규경 이 사람들이 4월 1일 언양 장날에 모이가 만세운동한 날이다. 아, 태극기도! 아, 태극기가 있어! 만세운동하자! 걱정 마라! 태극기 다 준비할 기다! 이야, 실력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저희가 연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요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하고 있는데요. 열정 정말 대단하죠? 우리의 깡리포터 뮤지컬에 도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숨겨왔던 끼 여기서 발산할 수 있을까요? 외놈들이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어. 삼천리 강산에 외놈들을 몰아내는 그날 꽃상여 태우고 천지가 떠나가라 상여 노래를 불러줄 것이오. 이거 괜찮나요? 네. 뮤지컬을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연습은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피곤할 법도 한데 배우들의 얼굴에선 미소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곤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박상진 의사 역할을 맡은 주연 배우의 동무대가 이어졌는데요. 나는 너의 달빛 되고 빛이 되리라 밝혀주리라 비춰주리라. 제가 사실은 독립운동 하셨던 선생님들의 작품들을 여러 작품들을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분들의 후손들이 해방된 조국에서도 빛을 보지 못하시고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신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작품만 이렇게 조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목숨을 바친 그런 분들의 후손들이
조금 최소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좀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3.1운동으로부터 100년, 맨손으로 일어나 스스로 나라의 주인임을 알린 3.1운동 정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데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뮤지컬 마지막 여정 고헌 박상진을 통해서라도 조국 독립을 위해 힘쓴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월 8일부터 9일까지 펼쳐지는 창작 뮤지컬 박상진!